말씀에 도취하여 3일 동안 대사장 방향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 잔치가 끝난 뒤에 떡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이 집회 참여한 기념으로 병을 싹 고쳐주셨습니다. 예수 믿는 이름으로 병원은 병원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가자. 예수 이름의 위력이 나타날지어다.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.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든요.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. 해결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.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.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. 이끌어 주시옵소서. 꿈꾸는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집회에 참여한 성물을 주시옵소서.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형통함을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상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아멘.